향이 난다, 향이 난다. 하면 이게 만두구나. 남들 우리 좀 먹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많이 안 돼요? 드시고 가세요. 안 돼요? 가을 똑똑한데. 배달 임무 완수를 위해 만두의 유혹도 살포시 거절하고 농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머나, 오늘 하루 고생한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한창 차려주시더라고요. 잎새버섯을 우려낸 구수한 수제비부터 잎새버섯 샤브샤브, 상큼한 잎새버섯 샐러드, 마지막으로 잎새버섯 밥까지 특별한 만찬이 펼쳐졌습니다. 신받다! 또 오랜만에 복을 받는군요. 와, 진수성찬. 예전에 그 어떤 왕이 이런 음식을 드셨을까? 예, 조리할 때 조금 특별히 신경 쓰면 좋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버섯은 그 향이라든지 이제 그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리하시기 직전에 바로 씻으셔서 조리해서 드시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국물이 까맣게 우러나는 거는 항암 쪽에도 효과가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버섯하고 다르게 그래서 국물이 저렇게 까맣게 나오는 겁니다. 은은한 잎새버섯 향이 가득 담긴 진수성찬. 맛도 으뜸, 거기에 영양까지 뛰어나니 먹으면 먹을수록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잎새버섯의 유혹에 제대로 식탐 본능 발동! 그래서 오늘 정말 포식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밥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맛과 향, 모양까지 너무나 이뻤는데 거기다가 이 버섯이요, 이 다른 재료들을 좀 더 빛나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버섯 중에 왕, 잎새버섯 많이 사랑해주세요! 은은한 향과 맛은 물론 항암 효과까지 뛰어나 버섯의 왕이라 불리는 잎새버섯. 무더운 여름 잎새버섯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 잎새버섯 오늘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아까 저도요. 먹는 모습 보니까 그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 맛있나요? 물론입니다. 아까도 계속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잎새버섯 달인 물을 드시게 되면 달콤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을 들게 하고요. 게다가 수제비를 해서 드시게 되면 구수하면서도 그냥 감칠맛이 돌아서 그냥 아이고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입이 침이 보이는데요. 네. 거기다가 항암 효과까지 무척 뛰어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잎새버섯은 재배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평소에는 접하기가 힘든 그렇죠. 그런 귀한 버섯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만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주 애용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새버섯은 튀겨 드시는 것보다 밥을 지어서 드시거나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게다가 보관하실 때는 깨끗이 씻지 마시고 흰 종이나 깨끗한 종이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건강하고 맛있는 소식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은 창희 씨가 준비하셨죠? 네. 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죠. 무식고 지나갈 수 있는 일상들. 하지만 그의 눈으로, 이 특별한 눈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명 전도사 박도하신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도 미해결로 끝이 났고 완벽하게 범인을 쫓을 수 있게 분장실을 위한 기술이라든지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음성변조 기기라든지 안 되겠어. 나를 도와줄 발명 박사만 찾는다면 나도 이제 유명한 셜록 홈즈처럼 명탐정이 될 수 있을 건데. 발명 박사 터지로 지금 한번 갑니다. 나의 발명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리라. 불편함 타파 외치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이가 있으니 불꽃 열정을 가진 발명 전도사 박도환 씨를 소개합니다. 발명가를 찾아 수소문 끝에 도착한 곳은 부전동에 위치한 한 학교인데요. 바로 이곳이 지식의 전당 학교 아니겠습니까? 야, 학교 하면 우리 학생들 아이디어. 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발명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학생들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발명가? 아니에요. 아니요. 발명가면 좋겠죠. 이거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지? 아니 그러면 이곳에 발명가가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3층 과학실로 가시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찾았습니다. 야, 저는 발명가 찾으러 갑니다. 발명 열심히 하세요.